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 이른바 어반루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인터넷 토론회까지 열며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030년 도입을 위해 당장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기술도 안전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개발사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장거리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영상입니다. 진공관에서 자기장으로 추진력을 얻는 구조인데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가 도시간 장거리 이동수단이라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시한 어반루프는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종의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기술은 같지만 시속 400km로 속도만 낮춰 2030년까지 가덕도와 북항, 동부산을 잇겠다는 겁니다. 여반루프 도입의 가장 큰 핵심은 부산의 혁신 인프라가 모여있는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지역 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 이 세 곳을 서로 직결해서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과 안전성입니다. 국내에선 핵심 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 몸체인 캡슐 제작이나 차량 제어, 진공터널 설계 등의 기술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풀사이즈로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하는 것은 아직 안 해본 상태입니다. 충분한 안전성과 또 충분한 그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검증을 해야만 상용화로 갈 수 있고 10년 내지 15년 후 정도라고. 해외 기업도 실제 크기의 실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술도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전성을 저희가 걸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크기의 캡슐도 필요하고요. 인증된 트랙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당장 어반루프의 노선 계획부터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 예산 10억 원을 부산시의회에 다시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게 다 검증이 된 순간은 우리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지조차 가늠할 수 없고 상용화까지 길게는 15년이 걸리는 기술인데 개발 초기 단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용역이 과연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구는 줄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감소하는 현실에서 어반루프가 실용성 있는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무입니다.